이 과당큐 직전에서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엄청 차네. 제 힐이 어마어마하네. 와, 이 바, 마지막에 지냐. 아, 말도 안 돼. 일단은 제가 1페이지에서 막 낭비한 게 있으니까 요번엔 그냥 이대로 해볼게요. 아까는 카레를 1페이지에서 좀 낭비를 했으니까 요번엔 좀 아껴가면서 분배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자, 아 근데 막포스라고 또 골의 난이도가 있네 이런 게임에. 자, 아 처음에 다이아큐트를 하나 주는 이유가 있나보다. 안되면 카레 노가다? 사실 이 게임이 MP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카레는 딱 저 숫자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싸울 때는 좀 낭비를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자, 다이아 큐트 한 번 더! 기존 랩보다도 더 낮은 상태로 온 건가요? 그렇진 않을걸요?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주겜? 결계 파괴? 어, 역시 무조건 다이아 큐트를 4번 모아야만 결계 파괴되네. 자, 여기서 카레 아끼겠습니다. 힐링 1로 버텨가고. 근데 고속이 돼 있어도 안 빠른 것 같다.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했었어도 그냥 무방했겠다. 자, 맞아가면서 모아서 힐도 쓰고 힐해서 체력 최대치까지 회복됐어. 자, 다이아 큐트를 한 번만 모아도 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걸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걸 이용해서 버텨. 그러게, 이게 딱 적정 속도다. 지금까지 저는 마치 그 영저설 펄을 애니메이션 보통 속도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보통이네. 자, 좋습니다. 다이아 큐트 한 번 더 모아서 날릴 준비 해주고 한 대 맞고.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이거는 그래, 주겜 만화 없으니까 요 타이밍에 용풀. 냠냠냠 하는 게 약간 랩에 들어가는, 막 가요 랩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라고 해야 되나? 자, 어쨌든 다이아 큐트. 카레는 애껴 최대한. 자, 다시 주겜. 아, 마돌이. 아, 맞아요. 아, 그건 좀 아까워. 그거 안 샀으면 4,000원 남는 건데, 그거면 카레가 13개인데 그건 좀 아깝긴 해요. 자, 다시 다이아 큐트. 아, 그거 생각하니까 아깝네. 힘들어 힘들어. 바로 풀피 힐링 요걸로 버텨주고. 자, 만화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거의 잡았죠? 얼마 안 남았어. 처음에는 좀 나름 아름다운 여신이지만 타락한 그런 여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페이지가 되면서 그 근육이 되면서 좀 혐오스러워졌어. 아까. 자, 프로미넌스 한 대 맞아주고. 지쳤고. 이건 좀 아까운데. 주겜 만화도 있고. 자, 이건 카레 써야겠네요. 자, 카레 각. 카레 한번 써주고 MP가 남아있으니까 아깝죠?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씁시다. 다이아 큐트 한 번 더 모아서 볼텍스.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공격이다. 주겜. 됐어. 뭐야, 아직도 안 죽었어? 1페이지도 피 엄청 많았구나. 힘들어. 자, 슬슬 MP를 채우기 전에 다이아 큐트 한번 쓰고 힐 한 다음에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대 맞아주고. 힘들어 힘들어. 됐어. 오! 카군 웬일이야. 자, 카군이 딜을 해줬어요. 웬일이야. 아, 만화 없다. 큰일났다 이거. 씨, 아, 이건 아까운데. 용불. 이럴 때 MP만 딱 쓰려 그랬는데 한 번만 모아서 힐하고 그 마도도도도 주였나? 아, 모모모주. 예, 모모모주 저거 쓰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 식충이. 예, 카군이 딜 넣어줬습니다. 저 카군 딜이 세요. 저게 보기에는 그냥 잠깐 넘어가지만 저게 셉니다. 모모모주. 예, 그걸 좀 소모하고 싶었는데 1페이지 때. 2페이지 때는 그걸 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싶었는데 안되네요. 아쉽지만.
왜 카구는 저런 공격에 당하지 않는 걸까?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칼의 라이스네요. 아, 칼에 쓸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 아씨, 아까워 죽겠네, 칼에. 이거 왠지 1번 데이터로 로드해서 칼에 많이 산 걸로 싸우게 될 것 같아. 자, 꽈단캡 직전! 거의 다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스 잡고 나면은 MP는 다 차니까, 레벨업 되면 다 차니까, 여기서 짤을 하자. 자, 여기서부터 두 번의 주겜 짤 하겠습니다. 그러게, 칼에 한 10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그러냐, 야, 야, 아, 매너겜 하자, 진짜. 아, 정말, 진짜. 왜 갑자기 뜬금 힐을 하는데. 아, 왜 그래. 몇 남았지, 지금? 아, 다 척, 한 반 채운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 아, 진짜 짜증나네, 저거. 마나는 좀 남아있으니까, 그래. 뭐뭐뭐 쓰자. 자, 베리어 쓰고, 힐해가면서, 마나 채우자. 어, 그래도 얘 힐은 별로 안 차네요. 슬슬 빠단큐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얘 힐은 그렇게 많이 차진 않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다이아크트. 아, 속성결계. 저런 것도 쓸 줄 아는구나. 힐? 그러게, 내가 템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를 깠어. 자, 요걸 이용해서 좀 버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모모주를 마실 건데, 한 두 번 쓰고 마시고 싶은데. 그래, 쓰다 마셔. 써. 쓰고. 자, 이게 마지막 턴이죠? 이게 반사 데미지 마지막 턴인가? 아, 아닌가? 다음 턴까지 있나? 다이어크트. 어, 리바이어는 사라졌습니다. 카방클 빔은 겁나 셉니다. 네. 자, 이제 MP 채우고 꾸이꾸이꾸이 이걸로 때리면 좋겠다. 자, 더 이상 모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잡힐 것 같습니다. 이제 잡고, 오케이. 이 다음이 문제야. 1페이지에서 은근히 끈다, 시간. 자, 여기가 문제인데. 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자, 다이아키트. 사실 1페이지보다는 2페이지에서 카번클이 싸워줘야 되는데, 아, 그러길 바라는 거는, 에, 바라지 않는 게 낫겠죠. 노바. 이런 거 회피 못하나? 한 번쯤은 대박 회피 그런 거 해줄 법도 한데. 아, 또 잘한다 또. 왜 그러냐 너. 자, 리바이어 막아야 돼. 저거는 몸으로 받을 수가 없어. 메기도 좋습니다. 메기도는 받으면 그냥 죽어요. 아, 그러게요. 뭐야, 또 써? 이 연속이야? 다이아캐트. 이 보스 성우는 뭔가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느낌이? 노바. 자, 한 번 더 리바이어가 작동을 하겠죠? 아닌가? 풀렸나?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고. 자, 리바이어는 요번에 끝날 거고, 다이아키트 쓰고. 어, 사라졌고. 아, 하필 또 이 타이밍. 야, 이씨, 나쁜 놈아. 아, 진짜. 대신에 이러면은, 모모모주 쓸 텀이 나겠다. 자, 이게 오래 걸리긴 하지만 사실은 안전적인, 안정적인 그런 방식이긴 해요. 좀 많이 모아서 리바이어를 써놓고 그때 뭐 모모모주 쓰면서 MP 채우는 걸로 힐하고. 이게 사실 안정적인 방법이긴 한데, 근데 좀 아까워 턴이.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 번 더 다이아큐트. 에롤 튕겨내고. 크아. 지금 제대로 된 데미지를 한 번도 못 쳤죠? 아직. 다이아큐트. 얘한테 제대로 된 큰 데미지를 지금 한 방도 못 날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때려야 되는데. 자, 모모주. 요번은 그래도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리바이어의 효과가 사라졌고, 힘이 빠졌고, 좋아요. 타이밍 좋고. 주겜.
쭈쭈쭈쭈쭈쭈쭈겜. 전투 의욕 충만? 아직 피가 많이 나왔단 소리죠. 한 대 맞아주고, 오케이. 타이밍 좋구요. 아, 안 좋은 건가? 잠깐만. 카레를 아직 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힐로 버티자. 그래. 힐과 뭐뭐뭐 주로 버티자. 자, 힐빨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그래도 참어. 힐링. 로바. 힘이 빠졌다? 오케이, 됐어. 한번 모아서 힐하면 이제 풀피 되겠죠?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요번 플레이에서는 마도 수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할 때 막 실수라든가 2연속 공격 그런 걸 막을 수도 있겠고. 자, 피는 다 차있습니다, 지금. 아이아 큐트. 다시 한번 써주고. 네, 힐을 쓰다 보면은 힐이 제가 볼 때는 1.5 같아요, 1.5. 그래서, 아유, 이런. 두 번 쓰면은 한 턴 버틸 때가 되니까 그때 모아서 한번 힐을 하면 다 차니까 그걸로 채워주고 뭐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 중간에 힐 한번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뭔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다가도 중간에 힐 한번 크게 때리고 그러면은 말짱 꽝 같은데. 자, 다이아 큐트 다시. 해롤. 우와. 목소리 좋은데, 진짜 듣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분 목소리 진짜 좋은데? 자, 리바이어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아, 또 사라진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쓰네. 어쩔 수 없는 리바이어. 메기도 반사하고. 엠피 없죠, 이제? 힐 한번 쓴 다음에 할까? 아니다. 자, 바로 뭐뭐뭐주. 꾸이꾸이꾸이. 저게 근데 반사 데미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저거 안 들어가는 느낌인데, 과연 자기 데미지 반사되는 거를 맞고 있는 걸까, 지금 제대로? 자, 또 반사했고 상당히 기운찬 느낌이다. 들어는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칸 줄었다고? 상당히 기운찬 느낌이다. 저 좀 잘 봐둬야겠다, 한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자, 리바이어 효과 사라졌고요. 해롤 맞고 한 대 맞고 한 번만 모으면은 다시 두 겜을 때릴 수 있다. 자, 네 개 모았습니다, 드디어. 오케이. 해롤 맞고. 아, 또 이 타이밍에. 아, 근데 이거 쓰면 왠지 기모을 것 같아. 안정빵 리바이어 쓰자, 그냥. 자, 안정적으로 리바이어를 쓰겠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리바이어를 써서 버팅기고. 상당히 기운찬 느낌. 마법 사용. 한번 모아서 다이아 큐트. 해롤. 상당히 기운찬 느낌. 자, 힐링. 피가 엄청 많은가 봐. 로바. 이것도 튕겨내고. 일단 피는 다 찼습니다, 아르. 아직도 기운찬 느낌. 딜을 할 새가 없어. 딜을 못하겠어, 딜을. 그냥 두 번 모은 거라도 쓸까? 자, 다이아 큐트. 근데 두 번짤로는 이게 피가 좀 줄어들었을 때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쓸만한 데미지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표정이다. 오, 달았다, 제대로. 잘 들어간다, 지금. 자, 하지 말라는 표정이다 까지 줄어들었네요. 한 단계 줄어들었고요. 일단 리바이어 사라졌습니다. 모마 맞고. 점점 줄곤 있어요. 다시 다이아 큐트. 오케이, 쓸 수 있겠다. 하지 마루요. 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주겜. 제대로 된 공격. 겁나 센 공격. 어, 대타격 들어왔어. 헐. 설마. 끝인가요? 끝났네. 아, 야, 이게 갑자기 크리가 뜨냐. 설마, 내가 당할 줄이야.
과연 그분이 인정할 만하군. 자, 제일 센 공격을 제일 많이 기를 모아서 썼는데 그게 두 배 크리가 떴어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당신을 내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스터의 보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네, 세 배쯤 되나봐요, 거의. 맞아요. 이게 보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마법의 보물, 세라핌 오브입니다. 세라핌 오브. 보물이 보물의 주인이 된 자의 뜻을 따라서 타인을 굴복시키는 힘을 지닌, 그리고 마법력을 멀뚱히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도 하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아를 갑옷 되게 무겁겠다. 자, 어서 가지십시오. 이걸 가지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일도. 세조 살려주나 보다. 누가 죽었습니까? 네가 죽였잖아, 네가. 네가 죽인 사람. 네, 현자의 돌 같은 건가 봐요. 세조를 되살릴 수 있냐고 묻는 거야. 물론 세조는 사이코에다가 좀 별난 인물. 하지만 그렇다 죽여버리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원래 이런 애들은 인간 따위나 하찮은 그런 생물일 뿐이죠. 나는 구 문명이 발생한 보물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를 폐지하는 것이 나의 사명. 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지하는 것만이 목숨을 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야, 안 죽였다는 거야? 뭐? 어디 뭐 날려버렸나? 차원 이동 같은 걸로? 씨, 지금 뭐라고 했어? 그 검사도 저지만 했지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죽인 줄 알았네. 다만 그 검사한테는 미약하지만 암흑의 파동이 느껴져서. 미약하지만이 아닌 것 같은데. 보물에 관한 모든 기억을 지우고 지상으로 전송해 두겠습니다. 세조가 막 암흑검 같은 거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하하하, 다행이다 정말로. 표정 바뀌었다. 웃네. 근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난 네가 죽인 줄 알고 열받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걸 말이야, 바보같이. 어쨌든 다행이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으흠, 뭘? 부탁 있는데 말이야. 나,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루루를, 이 방 밖에 있는 루루를 지상으로 보내줘. 알았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그리하여 아르르와 카방클, 그리고 루루는 정말 길고 수많은 모험을 즐긴 후 마도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즐긴 후 마법학교 학생들은 모두 돌아와 있었고 기말고사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사탄, 즉 마스크드 교장 선생은 아르르랑 카방클, 그리고 루루가 무사한 걸 보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던전에 제일 위층에 꽈당큐 상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었는지. 아르르와 루루에게 추가 시험인 더블 스페셜 던전 시험을 한 번 더 치르도록 명령했습니다. 더블 스페셜 던전. 루루 다리 봐. 되게 얇다. 인게임에서는 꿀벅지로 나왔는데
고대 비공을 무사히 빠져나온 아르르드의 모험이야말로 대단한 것임을 알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마스크드 교장 선생이니까요. 그래서 가디언은? 레드 루비? 그렇다 쳐도 보물의 권리를 내놓으라니. 후흐, 정말 별종 교장 선생이에요. 게다가 보물에 관한 자신들의 기억을 전부 지워버리다니. 으흠. 우리들도 기나긴 역사 속에서 많은 인간과 만나봤지만 인간이란 존재를 더 알 수 없게 됐어. 다시 화장했네요. 그 소녀 아르르 나자가 우리들의 주인이었던 건 불변의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란 천칭을 좌우하게 될 운명은 좌우하게 될 인물은 아마도 그 소녀 3도 있구나. 3는 루루. 하지만 또 어디선가 우리들과 만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루루의 철권 본방학? 별거 다 있네. 결국에 얘는 뭐야?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르르의 엄마인가요? 쌍둥이 언니 또는 엄마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 얘는 뭐야? 그 예전에 팬텀가드를 몰아넣었던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라고 했던 게 저건가 본데, 저 사람인가 본데, 도플갱어.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기를 유구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 기다려야 한다. 근데 모습이 같은 거는 뭐예요? 뭐? 레드? 아르르 골드? 포켓몬스터? 끝인가요? 설마? 이대로 그냥 끝? 으흠? 뭐 없나요 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나요? 뭐 없습니까? 자, 끝인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예, 엔딩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마도전기 1 엉망진창 기말고사 1997년작 컴파이사의 환세치호전으로 유명한 컴파이사의 뿌요뿌요 캐릭터인 아르르의 모험기 마도전기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엔딩이 약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상한 부분에서 끊어져서 조금 애매합니다. 자, 요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까만 화면이 허무하긴 하지만 요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땡큐.